민선 7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인사와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도정은 소통 확대와 공직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 새틀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도청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도지사 직속 기구의 확대입니다. 정책 보좌관실을 폐지하는 대신 국장 직급의 대변인실과 소통 혁신 정책관이 신설됩니다. 도지사가 직접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원 처리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직 사회를 혁신하겠다는 뜻입니다. 혁신행정, 청렴 감찰, 안전 감찰 업무를 통해서 공직 내부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점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채용 전담팀을 만들어 도청과 지방공기업 등의 인력 채용을 전담하도록 하고 성평등 담당관과 인재정책 담당관 등을 신설합니다. 경제통상 일자리국과 특별자치행정국을 각각 두개 국으로 나눠 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국 51개 과에서 17개국 60개 과로 조직이 확대되고 공무원 정원을 216명 늘려 40% 정도를 행정시에 배정합니다. 실제 일할 직원 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시에는 직제를 크게 손보지 않는 대신 인원을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또 공직 개방을 확대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지휘 공모제를 통해 우수한 내부 인력을 우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안에 제주도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 인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